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 You're listening to KSUH Puyallup, AM 1450, and KWYZ Everett, AM 1230. Number one Northwest Korean radio. This is Radio Hanguk. And only 24-hour Korean radio station in Washington, Radio Hanguk. Jumbo Date. 정보와 함께하는 시간 정보데이트. 오늘 이 시간에는 에이스 치과의 닥터 폴김씨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불러주셔서. 요즘 날씨 너무 더워요. 아유, 그쵸? 좀 네. 더워야 돼. 우리 가든이 있는데. 아, 그래요? 여기가 쑥쑥 자라서 마음에 좋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더우니까. 그 더울 때 비가 많이 안 오면 오이가 쑥쑥 자라는 건 좋은데 뭐 쓰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모르겠어요. 물을 많이 주니까 하나도 안 쓰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예, 물 주는 것도 보통은 아니신데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주십니까? 네, 먹을 거 생각하면서 줍니다. 네, 그 가든에 오이만 심은 것은 아니신 것 같다는 느낌이 있는데 네. 어떤 종류의 그 농사를 지신, 농사는 아니겠지만 네. 우리 어머니가 86세신데 주로 어머니가 하세요. 네. 우리 베란다에다가 플라스틱 통을 놓고서 거기다 오이 심고 도마도 고추 뭐 파정도 심어서 그냥 네. 장 안 가고 그냥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저께 제가 그 친구 집을 방문했는데요. 뒤뜰에 보니까 정말 그 뭐 별의별 그 뭐 고추, 호박, 토마토, 오이 뭐 많더라고요. 근데 그 한 종류가 많진 않지만 자기네는 마켓에서 채소를 안 사 먹는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베개 해도 충분히 가족이 잡수실 수 있는 그런 분량이 나오나 보죠. 네. 네,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좀 내년에는 한번 플라스틱에 한번 해서 해볼까 합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이번 그, 이, 어제 또 이제, 닥터, 이제 치과를 담당하시니까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치아의 일생이라고 그럴까요? 아, 예. 예. 그, 이, 치아의 일생은 어떨까? 제가 좀 그게 궁금했고요. 물론 또 그 어떨 때는 그 이 치아를 그 뭐 이렇게 떼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크라운을 하기도 해야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네,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네. 처음에 지금 영구치 베이비 티스는 빼고요. 네. 영구치가 한 6살부터 나기 시작합니다. 네. 어금니부터 나고 네. 뭐 앞니 나고 소고치 나고. 이게 연구 치아가 나올 때는 캐비리가 없습니다. 충치가 하나도 없이 깨끗한 상태로 나오는데 네. 뭐 먹는 거, 단 거, 칫솔질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갖고 이게 충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유기물질이니까 충치는 생기는데 그 충치가 생기면서 뭐 필링도 하고 뭐 크라운도 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티네이저 그때 그 충치가 생기지 않게 실런트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네. 실런트는 뭐냐면은 충치가 생기기 전에 씹는 면적에 홈이 파여 있는데 거기 음식이 끼어서 나오질 않으면은 거기서 이제 충치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 홈이 패인 자리 깨끗할 때 거기에 미리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매니큐어 칠하듯이 덮어 씌워놓는 거예요. 그러면은 씹는 네. 면에서는 충치가 안 생깁니다. 네. 그게 실런트를 하게 되면은 보통 6개월에서 3년 정도 이후합니다. 네. 그러면 씹는 면에 대해서는 충치를 염려 안 해도 되고요. 그리고 네. 이빨 치아 사이는 플로스 아니고는 닦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 뭐
리스터린이나 뭐 여러 가지 입술 가글 하는 물, 그걸로 해서 충치 플러스 안해도 된다. 또는 워러픽이라 그래서 물로 칙칙칙 쏘는 걸로 하면은 그게 안 해도 된다. 아닙니다. 이 플랙, 이 똥이라고 그러죠. 그거는 물리적으로 긁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실런트를 하고 플러스를 제대로 하면은 티네이저 20살까지는 충치는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아까 그 말씀하시기를 치아는 그 이 실런트를 하면 6개월 내지 3년간 괜찮다 이런 말씀하셨죠? 네. 근데 만일에 이제 3년 지나면 또 다시 해야 되는지. 네. 네. 인슈런스 회사에서는 네. 3년에 한 번씩 다시 페이를 합니다. 그렇게 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실런트는 치아를 깎지 않고 그냥 붙여놓는 거기 때문에 쓰다 보면은 떨어져 나가요. 부분. 그렇겠죠. 그러니까 떨어져 나가면은 다시 또 붙여서. 왜 특히 티네이저까지만 가능하냐 하면은요. 티네이저 애들이 치아를 관리를 잘 못해요. 단 거 많이 먹고 제일 충치가 많이 생길 때인데 그 나이만 지나면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충치가 많이 안 생기니까 인슈런스 회사에서는 아주 그냥 와이즈하게 티네이저까지만 커버합니다. 아, 왜냐하면은 오히려 더 큰 게 있으면 더 부담이 크니까 그렇죠.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이 실런트는 초기 단계에 막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6개월에 한 번씩 치과에 와서 검사를 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냐면요. 실런트를 막다가 안 되는 경우 이게 충치가 생기는데 그게 조그만 때 생기면은 조그만 것만 긁어내니까 자기 치아는 거의 깎지 않고 살짝만 더 씌우는 거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다 보니까 언제 갈지 모르고 아프면 가는 줄 알아요. 근데 아프면은 무슨 얘기냐? 충치가 너무 커서 그 신경에 닿았던 얘기예요. 그러면은 아팠던 얘기는 세 가지 해야 돼요. 신경치료 해야 되고 빌드업이라 그래서 이 치아를 복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크라운 세 개를 다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충치가 조그마할 때 미리 엑스레이 찍고 확인해서 그럴 때는 그 치아가 많이 유실이 안 되죠. 그 정말 어린 아이들 때는 이 슬런트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 저는 그 만일에 제가 이제 아이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해줘야겠다 하게 되면은 그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뭐 구체적인 말씀은 안 해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비용 문제를 부모님들은 생각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네. 뭐 속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뭐 보통 슬런트는요 한 개당 치아 한 개당 한 50불 선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다려서 캐비리가 됐을 경우는 충치 하나당 150불에서 300불 정도 선을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충치가 생기기 전에는 한 50불 정도면은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그게 현명하죠. 네. 지금 그 부모님,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신 청소년을 갖고 있는 그 부모님께서는 아이고, 빨리 해야겠다. 뭐, 흔히 어른들이 말씀하시기 뭐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경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아까 저그 닥터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신경 치료를 했는데 그건 이제 역시 그 이제 썩고 아픈 거는 신경을 건드려서 됐다 이런 말인데 그래서 신경 치료를 하는데도 어떤 분은 신경 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신경 치료 꼭 크라운을 해야 하는지 또 왜냐하면은 신경 치료했기 때문에 그 신경이었기 때문에 크라운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경 치료를 했는데 또 어떤 쪽에서는 왜 계속 아플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 네. 신경 치료하고 나서 크라운을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이유가 뭐냐면요. 네. 치아가 신경 치료 전에는 치아 속에 혈액이 공급이 되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단단합니다. 근데 신경 치료는 뭐냐? 치아 속에 있는 혈액이 있고 신경이 있는 공간을 박테리아가 점령해서 인펙션이 됐으니까 그걸 긁어내고 거기를 썩지 않는 물질로 막아놓는 게 신경치료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 안에는 완전히 이제 혈액이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 바깥이 프레질,
이렇게 잘 깨지죠. 그러니까 네. 보통 신경 치료하고 빌드업이라 그래서 치아처럼 복구를 하는데 모양이 치아처럼 생겼으니까 씹어보니까 괜찮고 사용하는데 지장 없네. 많은 분들이 이거는 다 된 걸로 알고 덴티스트가 크라운 하라는 얘기는 깜빡 잊으시고 쓰세요. 그러고서 한 2, 3년 지나면 깨져요. 깨지는데 많이 깨져요. 그래서 뽑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신경치료 했는데도 치아 뽑게 됐다고. 네. 그거는 치료를 하는데 50%만 투자를 했고 100%를 안 했기 때문에 50% 투자해서 한 2, 3년 쓰고 마는데 100% 했으면 10년, 20년 쓰는 거를 네. 투자를 끝까지 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왜 신경치료 했는데 아프냐. 네. 그거는요. 아픈 거는 두 군데서 옵니다. 하나는 치아 속에서 오는 아픔이 있고요. 네. 그거는 신경치료를 하면은 속에서는 신경이 그렇기 때문에 끝나는데 신경치료를 하고 나서 아픈 거는 치아를 뿌리를 감싸고 있는 근 거기에 염증이 있으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치아 속에 있는 거는 해결됐지만 바깥쪽에 염증이 있을 경우는 아픈 거고요. 또 신경치료를 하고 치아를 복구했는데 이게 다른 치아보다 조금 높아서 먼저 닿는다. 그러면은 그게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신경치료하고 나서 아프면은요, 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높이가 높은 거 아닌가. 그래서 아프면 바로 가셔서 높은 거를 조절해서 낮게 맞춰서 안 닿게. 네. 일단은 하면은 그게 안 오는 거고요. 네. 그게 아닌데 또 그래도 또 아프다. 그러면은 항생제를 바꿔서 써서 바깥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면은 그 아픈 게 없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꼭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하는 것이 뒤에 이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참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는데 지금 그 닥터 김 말씀을 듣고 보니까요. 정말 이 신경치료를 하고도 그 후회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게 무슨 또 얘기가 있냐면요.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옛날에 한국에서 그 크라운을 해오신 분들 보면은 크라운을 했는데 속에 신경치료가 되어 있는 게 보여요. 엑스레이 보면은. 근데 제대로 된 신경치료가 아니에요. 끝까지 뿌리 끝까지 막아야 되는데 막다 말았어요. 그러고서 하시는 얘기가 충을 죽였다. 뭐 그런 말을 한국에서 무슨 말을 쓰는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속에 충이 아니에요. 자기 치아인데 속에 치아 속에 있는 충을 죽이고 크라운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잘못된 선입견 갖고 계신 분이 있어요. 네.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신경치료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신경치료를 안 했다는 얘기는 치아가 살아있다는 얘기고 살아있는 치아는 평생 갑니다. 크라운을 좋은 상태에서 씌우면은요 아내가 살아있으면 그 크라운 평생 가는데 속에가 신경치료를 섣불리 해놓으면은요 그거는 신경치료의 수명이 있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나면 염증이 다시 생겨요. 그러면은 크라운은 멀쩡한데 속에 신경치료한 그것 때문에 뽑게 되든지 재신경치료하든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덴티스트들이 할 수 있는 게 오버트리먼은 안 합니다. 과잉진료. 무슨 얘기냐. 네. 이거 신경치료 안 해도 되는 상황. 조금 캐빈이 있는 거를 네. 신경치료 하고서 크라운 해야지 안전합니다 하고서 그렇게 권했다 그러면 그거는 양심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저는 조금 통증이 약간 있고 또는 필링이 커서 신경이 가까이 닿았을 때에도 이거요. 신경치료는 하지 말고 일단은 빌드업하고 한 2, 3개월 기다렸다가 안 아프면 크라운을 먼저 씌워보고 그리고 괜찮으면 평생 쓰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또 아프다. 그때는 신경치료 구멍 뚫고 하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초이스를 드려요. 제가 좀 이런 질문 한번 엉뚱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 대개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유 이거 아프다 뭐 이거를 해야 되겠다 뭐 이거 하다 그러면 한국 가서 해 한국 가서 해 한국 가면 여기보다 훨씬 싸거든 그런 얘기하시고 어느 분은 아우 나는 한국 가서 그냥 며칠 만에 모든 걸 싹 하고 왔어 이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곳에서는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바로 하루 이틀 안에 이런 거 모든 거 하면은 저는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이게 빨리 너무 하는 것도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떠십니까? 예, 속담에 급히 먹는 밥에 체한다 그러시죠. 예. 보통. 네.
뭐 빨리 해서 한국 가서 제대로 치료가 되고 제대로 결과가 좋고 뭐 비용 적게 하고 성공하면 좋습니다. 네.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비용 면에서 한국의 비용이 요즘에 인슈런스 없는 걸로 비교할 경우요. 미국의 옛날에 3분의 1 정도 생각했는데 요즘 한 6, 7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네. 예. 한국 가서 친구 아는 사람이 있어서 무료로 할 때가 있지 않은 경우라면은 글쎄요. 가서 본인이 네. 가서 해야 될 경우라면은 네. 한 여기서 6, 70%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싸게 한다 뭐 아는 데 있다 해서 가보면은요. 너무 싸게 하는 데는 위험스럽죠. 여기 한 네. 미국이랑 한국이랑 시스템이 달라요. 미국은 진짜 조심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보는 환자 숫자가 10명을 넘지 않아요. 한국은 의사 잘 된다 하면 싸다 그러면 왕 몰리니까 하루에 네. 3, 40명 보는데 그거 제대로 하나 신경 쓰면서 못합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그래서 뭐 비용이 꼭 비용만 문제라 그러시라면은 한국 가는 거 권하고요. 비용 플러스 어느 정도의 신뢰가 필요하시다 그러면은요. 비용 들더라도 여기서 하시는 이쪽에서 게. 저도 그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저 제 경우 보면은 저는 이제 이게 시애틀에 오면서요. 한 LA에서 이제 시애틀을 가야 되니까 막 빨리 분류하고 왔어요. 예. 하고 여기 왔는데 이제 겉으로는 아주 참 좋았어요. 예. 근데 와서 얼마 있다가 보니까 막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참 이상하다. 완벽하게 했다고 그러고 왔는데 그러고 보니까 아마 그런 얘기 빨리 하시다가 안에 그 이 모든 뭐라 그럴까요? 그걸 제대로 안 오고 이렇게 씌워졌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서 가서 보니까 안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그래. 그게 아마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고통만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게 그런 일이 생기면은 로컬에서 가까운 데서 했으면은 당연히 저희가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는데. 네. 근데 갈 수가 없었어요. 한국은 저는. 네. 그러니까 그게 네. 갬블링이랑 마찬가지. 갬블링. 네. 그러니까 조금 투자해서 운 좋으면은 그 혜택을 보는 거고 네. 조금 투자해서 운이 안 좋으면은 뭐 잃는 거고 네. 무슨 얘기냐. 네. 확실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뭐든지.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니 뭐니 해도 이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법이 있으면은 이런 뭐 아파서 고통을 하거나 무슨 신경치료를 하는 일이 없겠는데 치아를 건강하게 하는 관리법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겠는지요? 네. 솔직히 말해서 학업에는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치아 네.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하신 대로 치아가 반응을 합니다. 네. 중요한 거는요. 치움치가 생기기 시작해서 치아 속에 약간 썩어 들어갔다. 그렇게 됐다 그러면은 그 상태라면은 집에서 아무리 칫솔질을 하루에 10번을 하고 플로스하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깥에만 닦는 거지. 치아 속에 파여 있는 속에는 그 누구도 못 닦아요. 그거는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아요. 작을 때 얼른 그거를 파내고 다시 복구를 저기 필링 머치리얼로 해놓으면은 그다음부터는 하루에 10번을 하든 뭐 하든 2번을 하든 관리가 되는데 네. 일단 썩기 시작한 그 후로는 사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엑스레이 확인하고 검사하고 조금 썩은 게 보인다. 얼른 조치하면은 그 치아는 평생 가는데 그거를 아프지 않아요. 증상이 없어요. 솔직히 깊어도 네. 신경 닿기 전까지는 뭐 하루에 10번 하니까 안 가도 된다고 만국했고 계시면은 네. 나중에 아프면 신경치료 병원 크라운 하시면 그렇죠. 되죠. 그 돈으로 막으면 돼요. 그거는 돈도 돈이지만은 본인이 당하는 고통도 대단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관리를 잘 하셔야겠다 생각 드는데 옛날에 어르신들 보면요 웃을 때 보면 누런 금리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옛날은 어우 부의 상징이다. 이 저거를 이렇게 띄우는데도 금으로 띄웠다. 그러니까 아 금으로 띄웠으니까 참 좋을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이 닥터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띄우는 걸 금으로 하는 것이 그 치아 건강상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뭐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네. 일단 금은 그게 그 인레이 온레이라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네. 그 이민 올 때 한 지금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한국에서 미국 가면 비싸니까 다 하고 온다 그래갖고 많은 분들이 충치 치과 가서 미국 간다 그러면은 충치 조그만 것만 있어도 다 파내고서 틀 떠서 금리를 이렇게 속을 조그만 거 만들어서 붙여서는 네. 다 해갖고 오셨어요. 근데 그걸 보면요. 좀
비용 면에서 말씀드릴게요. 네. 그 금리를 한다면은 틀을 뜨고 깎고 틀 뜨고 랩에 보내서 만들어 갖고 와서 붙이고 시간 두세 번 왔다 가야 되고요. 네. 비용 면에서도 거의 금리빨이랑 이렇게 틀 크라운하고 거의 마찬가지예요. 네. 그거를 한국에서 하는 이유는 비용 면에서 수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덴티스트가 좋아하는 거고 첫째 거기서. 근데 그게 다 좋기만 하면은 제가 권하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가 네. 뭐냐면요. 금을 하게 되면은요. 이 많이 깎아야 돼요. 가령 우리가 필링 그 아말감이라고 그러죠. 비용 적게 드는 거 또는 레진 하얀 걸로 때울 때는 썩은 것만 살짝 긁어내고 거기다가 탁 몇거 채우면 되는데 금 그 필링을 하게 되면은 아래는 좁고 위는 갈수록 넓어져야 되는 구조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딴 데서 만들어서 집어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썩은 거는 사이즈가 적은데 그거를 집어 넣고 들어갔다 놨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각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더 많이 깎아야 돼요. 그래서 금리를 한 거는 보면은 취하 면적, 씹는 면적에서 봤을 때 보통 60% 70% 그냥 다 차지할 정도로 커요. 이게 네. 원래 필링을 하면은 30-40% 정도만 점령하면 되는 그거를. 그러니까 많이 깎게 되니까 치아가 네. 유실되고 또 오래 쓴다는 말을 하는데 금리가 오래 쓰지 않습니다. 제가 클리닉에 있으면서 많은 치료하는 게 한국에 세운 금 떼운 게 빠졌다고 다시 붙여달라고 네. 와 보면요. 빠진 거 딱 보면 토개가 썩었기 때문에 빠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빠진 자리를 썩은 거를 긁어내면은 다시 그걸 붙일 수가 없고 그리고 워낙 많이 깎아놨기 때문에 다음은 크라운을 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권하지 않고 이 미리 봐서 조그맣게 필링으로 때우는 게 좋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정말 그 이 우리 이 치과에 대한 문의는 정말 무궁무진하게 정말 하고 싶고 우리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번에 다시 한번 좀 모셔야 되겠는데 시간이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네. 불러주시면 나와야죠.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사실 여쭤보고 싶은 사항이 오늘 상당히 많았고 또 애청자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사항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오늘 그 이 내용 외에도 무슨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방송국으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에스치과 닥터 폴김한테 이렇게 보내서 닥터 김한테 보내서 네, 그 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끝으로 에스치 과에 연락하고 싶으신 분을 위해서 전화번호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네. 저희는 253 지역 페더럴입니다. 네. 그리고 오 이빨 아플 때 오 911을 불러야 된다. 네. 연상을 하시고 네. 오 이빨 오이 네. 오 이팔 오 이팔에 오 911 그러니까 지로 911 원입니다. 네, 정말 그 전화번호가 정말 왜 그 좋아요. 오 이빨 911. 네, 네. 여러분 잊지 마시고 꼭 많은 전화하셔서 궁금한 사항 여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네,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The number one Korean radio station in the Northwest, Radio Hanguk.